근데 그냥 인방계를 들어갔다? 근데 이 새끼가 여기서 카피카피로 이틀하고 있고 옆에서 김성태 막 쪼개고 있고 뭐지? 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코트 팬 여러분들, 봉준이 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쩌다가 아, 이렇게 보라 정상 회담에 MC를 맡게 된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오늘 보라 정상회담, 아, 왁구대장 봉준과 노래하는 코트가 만나고요. 노래하는 코트님이 최초로 인터넷 방송 10년 역사의 최초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코코카카. 네, 속보입니다. 지금 윤 위원장이 직접 걸어서 세상 밖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함께 하시죠. 자,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자, 올라옵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야, 좋습니다. 속보입니다. 보라 정상이 최군집 근처에서 만나서 학술을 직접 가서 커피는 사셔야 되거든요. 예. 자, 편문점. 아, 지금 윤 위원장이 직접 일어났습니다. 오, 보기 힘든 장면인데. 오, 세상 문물. 행공 중에 뭐 자는 줄 아시오? 몰라? 말투가. 뭐 계산을. 예. 아니요, 됐어요. 평양페이요? 자, 둘이 역사적으로 처음 만났고요. 지금 어떤 얘기를 나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들만의 시간을 좀 주고요. 저희가 약간은 현장 소리는 좀 줄여서 그들끼리 편하게 통역관 없이 보좌관 없이 얘기를 나눌 시간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세요? 덥다는 얘기에 지금 아니. 그러면 이제 좀 한번 슬슬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저기 그 뭐냐 저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예, 네. 제 손을 잡으시고. 네. 왜냐면 또 카메라에 또 친한 척 해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양국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자, 이제 저희 스튜디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 위원장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직접 걸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두 정상을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019 보라 정상회담 시작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죄송한데 두 분 지금 거의 한 3시간 컨텐츠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네. 숨을 헐떡이다 못해 네. 숨을 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지금 네. 아니 진짜 너무 두꺼워. 윤 위원장님이 조금 약간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만 좀 자리에 네. 앉아서 조금만 쉬도록 하죠. 우선 좀 쉬는 시간. 코코카카. 아니 일단 이 모임이 예. 제가 알기론 네. 100km 이상만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꽉 차고 저는 좀 약간 진짜 네. 옆으로 되면 바로 이게 데이저 이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아니, 하려고 내가 얼굴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얼굴은 제일 얼굴은 제일 작지만 몸은 제일 크세요. 예예예. 네, 네. 얼굴은 그건 맞지. 네. 자, 두 분 말로만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네. 첫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먼저 형으로서 우리 봉준 씨 뭐 동생부터 얘기해주시죠.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 이 사람이 캠 밖으로 안 나오는지 그냥 보자마자 그냥 알아버렸고 네네. 이 사람은 그냥 캠 안에서 그냥 죽어야 되구나.
진짜 개만해서 그냥 죽는 게 맞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많이 거대했다. 많이 거대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처음 봤을 때 이제 얼굴을 자세히 못 봤어요. 아, 삼룡이가 왔구나 오늘. 오늘 특별 게스트로. 비밀 게스트, 시크릿 게스트로 삼룡이가 왔구나. 야, 선풍기 좀 틀어. 삼룡이가 왔구나 생각했는데 얼굴을 봤는데 오늘 봉철 씨 좋은데요? 아니 코트님이더라고요.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좌코트 우봉준. 그게 시청자들은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세 명이 앉았는데 화면이 꽉 차냐 이게 신기한 거지. 네, 저희 만나서 신기한 건 별로 없어요. 신기하긴 해요 사실. 자 오늘 저희가 컨셉을 정상회담 보라 정상회담으로 해서 현 우리 대통령으로 좀 컨셉을 잡아봤군데 좀 부담이 되시는지. 아 부담 되죠. 왜냐면 저기 그 뭐냐 제가 코트니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제 활동했을 때 100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속으로 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 10새끼는 뭔데 대통령 행세하고 이 지랄하고 있냐. 완전 내 전성기였을 때는 진짜 보지도 못했던 놈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궁금한 게 혹시 코트님이 생각하는 김봉준. 저는 사실 봉준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합방 약속이 잡혔을 때부터 해가지고 얘랑 이어질 만한 접점 1도 없었고 맞아요. 사실 처음 봤을 때 철구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막 얘기하고 있었고 옆에서 봉준이가 그냥 이러고 건잭대가리하고 그냥 여기 대가리 밀고 아 잠시만 건잭대가리요? 철권의 건잭 모르시나요? 아, 건잭? 여기 가운데만 대가리 이렇게 두두두 이렇게 하는 건잭대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건잭대가리? 저 새끼? 아니 근데 저 새끼가 나 있지? 저기 그 뭐냐 수건 좀 챙겨주세요. 아 괜찮아 지금 아니 괜찮아. 샤워를 해가지고 아니 지금 시원해 시원해 아니 코코카카 좋습니다. 건잭대가리였던 친구가 이제 이렇게 컸거든요. 좀 진짜 대단하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격세지감을 좀 느끼죠? 아무래도 저는 저렇게 이제 유식한 말을 할 때 어차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격세지감 몰라? 예. 공격이 1도 안 와요. 재승덕박. 재승덕박 알죠? 재승덕박. 덕박? 아니 아니 재승 덕박? 아하 친구 실수하네 이거. 아니 재승 덕박 보자마자 지금 제가 메로남부를 사자성어라고 하다가 시청자들이랑 싸워가지고 메로남부리 그게 사자성어가 아니죠. 줄임말이죠. 파죽 지세. 오 알죠. 한번 가시죠. 공격하시죠. 자 파죽 지세. 파죽 지세 무슨 뜻이죠? 예? 파죽 지세 무슨 뜻이죠? 파죽 간다. 지세했겠죠. 파죽 아, 지세. 공격 한번 할까요? 자, 파죽 지세. 자, 정정. 예? 정정당당. 아, 정정당당. 정정당당을 모르시네. 사자성어는 아닌데 이제 뭐 네 글자 정도로. 그렇죠. 하나만 더 하시죠. 이 새끼 거의 방금 선우 용녀급인데. 아니, 이렇게 무식한 새끼가. 그것도 맞지. 아니 정정당당이 왜요? 선우용역급인데 정정당당 코리아를 엄청 많이 외쳤는데. 정정당당이 왜 그런지. 좋습니다. 좋아요. 코코카카. 저는 우선은 봉준님하고 저하고는 많이 보신 그림이고 저희도 좀 익숙한데 솔직히 말해서 정신 지금 좀 없지 않으신지.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네 둘이서만 얘기하니까 사실 좀 소외감 느껴요. 그래요? 벌써부터 지금 무죄입니다. 역시 합방은 하면 안 된다. 코트님 다 푸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형님. 아니 이 새끼 얘기할 때만 계속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그게 아니라 형님 쪽으로 돌리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가지고 아직 그게 너무 불편해 보여서 좀 쉬게 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봉준이랑 합방을 하게 됐다라고 딱 결정이 됐을 때 사실 봉준님이 먼저 하자고 제안을 좀 해주셨던 거잖아요. 저는 정말로 코트님이랑 합방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 저게 진짜 그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짜 저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새끼는 도대체 캡을 얼마나 쳐늘렸길래? 진짜 내가 알기로는 안 늘렸어. 아 그래요? 그치, 요즘 안 늘렸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캡을 쳐늘렸길래? 저 내가 알기로는 쌉돼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돼지로 안 나오나?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할 때 걸어다니는 모습 안 보여줬어요. 일어날 때도 캠을 끄고 일어났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 다리가 이제 없다. 다리가 없을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다리설. 다리 없냐 뭐 이런 얘기하고 얘기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방송을 즐겨봤기 때문에 이제 고음 낼 때 이제 좀 일어나서 불러야 되잖아요. 고음 내는데 갑자기
캠을 꼬. 그러고 쳐 일어나. 그러고 불러. 노캠으로 불러. 아, 노캠으로. 어, 아니 다리가 이게 안 보여졌어요, 진짜로. 한 번도 안 보여졌기 때문에 캠을 꼬고 이렇게 고음을 부르더라고요. 아, 진짜 그랬던 적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났는데 뭘 보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네. 내 캠을 끄고 일어났다고? 어, 예. 아니, 저 진짜로 이거는 저는 기억은 나는데 저는 왜냐면 코트님 녹방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랬나 봅니다. 아, 근데 진짜인데 이거는? 그랬나 봅니다. 아, 반면에 제 코트 씨는 아까 첫인상 뭐 좀 물어보긴 했는데 오늘 지금 살짝 한 10분 정도 티키타카 해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적응형 얼굴이에요. 적응형. 적응형 얼굴이다. 예,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그랬었는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방송에서 좀 보고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얼굴이 사실 빠운 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적응이 돼요. 근데 왜 전 적응이 안 되죠? 왜 적응이 안 될까요, 저는? 아니 근데 화면상 너무 귀엽고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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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실물이랑 좀 그런 게 있나요? 괴리감 있나요? 괴리감 있는 게 아니라 와, 난 캠바를 몸으로 받는 사람 처음 봤어. 아, 참, 죄송한데 이제 정삼이 만났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아니 본인도 어디 가서 구슬 동전 들었어. 아, 죄송합니다. 예예. 자, 오늘 이제 만나서 저희가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어떤 콘텐츠를 하냐 뭐 두근두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두 분이 만났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또 콘텐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또 기대가 내가 가릴 수 없나요, 이 새끼들? 아니, 이 새끼가 얘기해 가지고 계속 그 배만 보잖아. 아니, 나도 진짜 외모 공격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새끼 곰보예요, 곰보. 아니, 피부 아니, 피부 대박이야. 아니, 대박이야, 진짜. 아니, 저도 저도 화강암이야 뭐 제주도암 이런 돌들 많이 보거든요. 구멍 뽕뽕 난 거? 저도 캠바를 많이 봤습니다. 담배빵을 당했나고 얼굴에 얼굴에 담배빵을 이렇게 얼굴에 담배빵을 당했다니. 구멍을 뚫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배가리게 배담요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네요. 아이고 좋네요. 아이고 좋네요. 코코카카. 자, 코트님 오늘을 기점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코트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밖으로 좀 나와서 콘텐츠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단발성인 거냐 궁금해요. 저는 야방은 아직까지는 생각, 왜냐면 여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저 땀 흘리는 거 밝혔잖아요. 인정합니다. 육수를 엄청 흘리기 때문에 저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쵸. 야외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제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실내 스튜디오에서 다른 BJ분들 이제 불러주시면은 이제 가서. 아니 근데 오늘 운동 방송을 하더라고요. 진짜요? 좀 변하겠다라는 의지. 저 로잉머신도 좀 당기고 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코트님한테 좀 의외. 나는 평생 운동 안 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어떤 좀 신변의 변화가 좀 생겼는지. 사실은 제가 운동을 할 거라고는 전에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은 살라고 살라고 운동을 하겠구나. 만약에 한다면은 근데 방송 때문에 운동하게 될 줄은 몰랐죠. 많이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코트님 방송 이제 봤는데 게시판에 살 빼라는 피드백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들으신 거 아닌가. 봉주 씨는 그런 얘기 안 듣나요? 맨날 듣는 데가 전 씻죠. 그래가지고 지금 허리 디스크 걸렸고 그다음에 통풍 걸린 건데 근데 살려고 생존해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하시다가 텐션 엄청 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떨어져요. 왜냐면 체력이 없어서. 아니 난 그런 건 없는데. 맞다. 방송은 오래 하는. 왜냐면 안 앉아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앉아서 하는 건 제가 은근히 체력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왜 방송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거의 이렇게 누워가지고 방송을 시작하시는지. 아, 그런 이유가 하체가 하체에 좀 이렇게 통풍이 돼야 되거든요. 요즘 뚱뚱한 사람들 알지. 곶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니 호두 상태에서 곶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충 늘어지면 조금 그러잖아요. 아니 마지막에 거의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송하거든요. 아 근데 코트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옛날부터 느낀 게 있는데 그 브금 파일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로? 아니 브금을 갑자기 왜? 아 브금을 진짜 신기한 걸 많이 들고 있어. 네가 그 칭찬을 많이 해줬었어. 아 진짜 브금을 아니 그래가지고 좀 카피 좀 하게. 브금 카피? 예, 브금 카피 좀 하게. 아니 왜 카피 룸룸이라는 거지 왜 많이 들어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난 사실 연구정지 당해 있을 때 내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연구정지 당해 있었을 때 얘가 활동한 걸 못 봤잖아. 근데 그냥 인방계를 들어갔다? 근데 이 새끼가 여기서 카피 이틀하고 있고 옆에서 김성태 막 쪼개고 있고 뭐지? 왜 웃지? 제대로 하나 들어오셨네요. 예예예. 예, 예. 왜
그런 카피카피 룸룸이나 예, 좀 해명 좀 부탁드리면. 예. 아니 카피카피 룸룸은 예. 그나마 괜찮은데 예. 예, 예. 샤오미 준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샤오미 준. 샤오미 준. 그건 좀 빡세더라고요. 예, 샤오미 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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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빡세더라고요. 어쨌든 콘텐츠는 또 돌고 도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많이 대표적으로 따라하셨길래 그런 춤을 어떻게셨는지 정확하게 얘기 좀. 정확하게 좀 하나만 얘기하면 뭘 보고 우리 꽂혔나요? 감스테 형이 그 전날 이제 옷을 입고 왔는데 그 다음날 내가 똑같은 옷을 입어버린 거야. 아하. 근데 이 새끼는 이제 뺏길 게 없어서 이제 옷까지 뺏기 해명해라 해명해라 하는데 씨발 뭘 해명해. 아 죄송해요. 김봉준 시점 아닙니까? 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예. 돼버려가지고 좀 많이 뺏겼죠. 예. 예. 팬들에 대한 피드백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코트 코방겔인가요? 예예. 코방겔이 예전에 네. 뭘 많이 보는 듯한 방송국 그림이었죠? 저는 진짜 2년 전에 봉방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 피드백들이 너무 많고 네. 어차피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코트 형님. 예, 예.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요. 안 듣지? 폐쇄시키세요. 전 그렇게 적극 추천합니다. 어차피 안 바뀔 사람이 바뀔 거였으면 예, 6년 전에 바뀌었겠죠. 어차피 안 들어요. 진짜로 피드백 많이 받으려고 했었고 봉준이도 내 방송 왔었을 때 형님 왜 이렇게 뭐 십선비 되셨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많이 수용하고 네. 조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다 예, 바뀌기가 예, 힘들죠. 예, 예, 예. 그래서 가장 바뀌기 힘든 게 뭔가요? 인성. 인성이요? 네. 인성이 근데 형님 저 이런 말 해도 돼요? 예. 왜 도대체 자기 인성 속마음은 안 그런데 왜 겉으로는 왜 인성 좋은 척 하세요? 옛날로 그냥 돌아가십시오 형님. 예? 왜 뭐 씨발 뭐 피드백하면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이 개새끼가 이런 거. 아 옛날 바로 그냥 블랙도 아니 아 강태도 아니야 블랙 넣어버렸어. 12년 코트 그렇죠. 아하. 그때 그냥 바로 블랙 넣고 그 다음에 뭐 다 블랙 넣다가 이제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나 십선비 같아? 예. 아. 사실 코트가 조금 변하긴 했죠. 많이 변했어요, 진짜로. 그래. 네. 전 근데 좋아요, 이런 게. 아, 전 안 좋아요. 아,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난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아, 시대의 흐름이... 왜냐면 배비도 따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오자마자... 시청자분들은 자기소개 시간이라고 본인이 좀 그렇다고 하는데... 아, 근데 저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옛날에 짬뽕 벗고 그랬는데 지금 짬뽕을 어떻게 부어요? 저는 그래서 바뀌었죠, 짬뽕을 그거는. 부어서 얼굴이 곰보가 됐나? 진짜... 아, 거짓말 아니라... 아니, 얼굴에 구멍이 왜 이렇게 뚫렸냐? 아, 진짜 짬뽕... 아니, 그러니까 짬뽕 뭐 오징어 들어가? 개미한테 물렸나? 아, 개미한테 물렸냐뇨. 아, 본인이 너무 처음에 외모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좀 마음에 속이 좀 담아놨나봐요. 네. 아, 근데 살다. 네. 짬뽕을 부어가지고 얼굴이 파전이라는 소리가 또 처음 들어보네. 건잭대가리도 처음 들어보네. 자, 코트님. 아, 몇 년 동안 정지를 당했다가 이번에 6월에 복귀되신 거죠? 그게 궁금해요. 네. 제가 2015년 12월 8일 날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었어요. 15, 16, 17, 18. 와, 19. TA를 하다가 네. TA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저기 그 희대의 유행어죠. 예, 알라를 외쳐버렸죠. 예. 그랬으면 안 됐어요. 그랬으면 안 이 꼭 다물고 있는 거 봐. 이 새끼 옆에서 들춰야 되는데. 자, 솔직히 저는 사건 얘기할 때 예. 왜냐? 네. 그 묻힐까 봐. 아, 제가 같이 이렇게 될까 봐. 저 사건 얘기할 때 아무것도 들이 많지. 본인은 살아 남겠다. 네, 처세 소리 대박이라서. 대박이라서. 그랬군요. 네. 아 근데 저는 네. 하나만 말해도 되나요? 네네.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어요. 생방송으로 진짜로? 보고. 진짜로? 아 진짜로. 다 걸고. 어. 아 이 새끼 가겠구나. 아 너 지금 그거 느꼈어? 아 당연하죠. 근데 그거 알아요? 네. 그때 정확하게 1200명이 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캡을 안 켜셨기 때문에 그리고 녹방 키다가 갑자기 한 거라서. 근데 중요한 건 다 갈 줄 알았는데 본인만 몰랐어. 아 맞아 다 시청자들이 영정이다 영정이다 하는데 이건 위험하다 이건 위험하다 하는데 혼자서 막 난리를 피웠어. 그때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탱크를 타다가 한 방 쏘고 나서 이제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올라오죠 뭐. 나가이 개새끼야 꺼져. 아, 그... 닥쳐 내 방송 내가 알아서 해. 지랄하지 마. 이거 가지고 뭐 게임인데 게임인데 뭐 그게 12년 코트 15년 코트. 아 근데 그게 대박이었어. 하고 나서 네. 갑자기 뜬금없이 사과문을 올리더라고. 운영자가 시켜서? 아니야. 조금 있다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두드려 맞으니까 사과문을 올렸어. 아니 그 방송 오래 하니까 네. 촉이 오더라고. 요거 가겠구나. 내가 살을 맞겠구나. 시간 맞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지. 몇 개월일까? 아 이거 1개월 줄까? 몇 개월 줄까? 3개월일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생각을 하다가 네. 짠 걸 엄청 굴렸어요. 내가 필력이 좋아요. 아 그치 좋아 좋아. 필력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써가지고 아 전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도 불안하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코트님
영정입니다. 와, 와 영정 너무, 얘기 들으면 어떨까? 아니 너무 깔끔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꿈인 줄 알았지 그때. 아, 이렇게 그치. 얘기하고 한 6개월 주겠구나 그런 그렇지. 생각을 했었지. 사실 코트님께서 뭐 원치 않게 영정을 당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셋 중에 가장 많은 탑 플랫폼 출신 경험자입니다. 와, 나 살다 살다 네. 페이스북에서도 방송한 사람 처음 봤어요. 네. 그걸 기점으로 시작해서 방송을 다시 해야겠구나. 어디 어디에 봤죠? 저 아프리카 하셨고. 일단 다음파 갔어요. 다음파. 다음파. 예, 예. 그때 약간 내가 타도 아프리카를 외치면서 약간 좀 맞아, 그래도 맞아. 그 아프리카가 좀 플랫폼간 아프리카 다 해먹던 시절. 다음팟에 이제 조금 후원 기능이 생겼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BJ들끼리 얘기도 많고 하니까 내가 그 가가지고 한번 터봐야겠다. 물꼬를 살짝 터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했었지.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팟수들이 바로 그냥 주먹 감자 올리더라고. 맞아. 주먹 감자라는 그게 있었어. 문화가.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그거를 막 올리더라고 채팅으로. 그래가지고. 다음 파 나셨고 또 다음 파 트위치 갔었고 유튜브 라이브 했었고 유튜브 가서 팝콘 빼고 다 갔죠. 팝콘 빼고 팝콘은 안 가셨구나. 안 가지. 팝콘 방송은 또 아니야. 안 가. 왜냐면 거기 아니라 거기는 그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저는 이 존엄성. 너 존엄성 알아? 저는 이 발언과 무관합니다. 네.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오호 또 팝콘 쪽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홍준 씨는 그러면 언젠가 팝콘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네. 마지막 꿈이 네. 이제 만약 영정 당한다. 네. 스타 한 판 질 때마다 저는 네. 이제 먹방스타. 아, 철구가 팝콘 갔어. 다슬기 오픈. 예, 예, 예.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철구가 팝콘 갔어. 그 청락 꿀기도 남이죠. 예. 노년 다슬기 남입니다. 청락 꿀기도. 예. 노년 다슬기. 예. 다슬기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들었어요. 내가 오늘 최군 씨 집 가면서 네네네. 야방 이제 그 뭐야 핸드폰으로 방송하고 있었는데 야 봉준이 형 뭐 깔 거 없냐? 얘 너무 살이잖아. 사실 너무 살이 그래가지고 뭐 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지금 잘 나가고 할 게 없을 것 같아. 다슬기 다슬기 막 올라오는 거야. 아 이거 음경 얘기구나. 아, 나 음경 음경 괜찮잖아. 아 음경 음경 와, 음경 와, 음경 음경 와, 괜찮죠 괜찮죠. 보통은 뭐 그냥 굉장히 성기나. 그쵸. 아 근데 왜 꿀 기두남이에요? 그러게요. 왜 꿀 기두남이에요? 당도가 좀 높아. 당도가 서브릭스 정도. 아 14 서브릭스. 예, 예. 고급 단어네. 타칭이죠 타칭. 전역친들이 달대요. 예. 그래서 예. 이 발언과는 전 무관합니다. 그래요? 네, 또. 아니 이 정도. 아니 개새끼 진짜 너무 살인다. 족같아. 좋아. 그래 이렇게 해. 족같아. 그래 이렇게 해. 일부러. 이렇게 해야지. 이 새끼 어디까지 내다보고 입국단 하고 있는 거야. 꼴보기 싫어 개새끼야. 코코카카. 그럼 뭐 한번 이쯤에서 네. 한번 요 토크 한번 가볼까요? 예, 요 토크. 아 이거 오프닝인 거죠? 예, 아 오늘 한 1시쯤에 끝나겠네요. 아 너무 좋아요. 전 100시간 방송 중이라서. 아 저희 죄송한데 오늘 네. 저희 그 방송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정도 속도면 진짜 뭐 12시 넘길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아 좋아요. 근데 이제 예. 저 그 뭐냐 예. 죄송한데 2부 방송 제 걸로 켜주세요. 별풍선 받아야 돼요. 아니 근데 본인은 그 대따를 하지 않으세요? 데이터. 아 데이터. 네. 아 근데 뭐 별풍선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별풍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트님 예, 예. 복귀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코트님이 제 친구다 보니까 얘기하자면 별풍선을 안 밝혀요? 별풍선을 신경을 1도 안 씁니다. 옛날에 코트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네. 와 노래 하나 쳐부르는데 만 개 쌌어야 됐어요. 진짜로 난 무슨 씨발 행사 뛰러 온 가수인 줄 알았어. 진짜 희성이죠. 정말로 행사 뛰러 온 가수인 줄 알았어요.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노래 한 곡 해주세요 하는데 만 개 쌓아야지. 된장찌개 된장찌개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데 네. 아이고 막 2만 개 싸고 해야 되고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그런 연금을 받다 보니까 예 봉준 씨도 다 짭짤하잖아요. 여기는 조회수 킹입니다. 예. 아니에요. 예. 조회수 킹이잖아요. 아니 근데 예. 뭐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기 그 뭐냐 제가 알기로는 40몇만짜리 그 계정을 왜 삭제하고 다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삭제 안 했거든요. 아 삭제 안 했나요? 예. 왜 하나 더 팠어요? 하나 더. 삭제를 한 게 아니라 네.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제 그거 이제 노래에 올리거나 약간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왠지 내가 약간 그 모아놓고 내 자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할 때 내 자신과 아프리카 해가지고 내 자신과 좀 보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둘이 딱 나눠가지고 그건 뭐예요 그게? 근데 가짜는 무슨 말을 하는 시골 새끼.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개새끼. 아니 아닙니다. 이거 해봐.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닙니다. 너도 철구 옆에 있었을 때 언제 때가리 할 때 이러고 있을 때랑 아니 아닙니다. 지금 네 대통령 됐을 때랑 아닙니다. 나눠서 비교를 해봐. 너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코코카카. 코트님.
대표님 아프리카 복귀하고 나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되셨는데 네. 가장 많이 느끼는 예전 과거 아프리카 그러니까 2015년 전 15년 이전의 아프리카와 지금 2019년의 현재 아프리카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정말 궁금해요. 네. 네, 왜냐면 코트만이 느낄 수 있는 거 저희는 계속 했으니까 그렇죠. 정지 없이 네, 네, 네. 네. 예전이랑 지금이랑요? 예, 지금이랑 바뀐 거는 일단 너무 예상이 안 될 정도의 그 기류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랑 아프리카 가면 나 유튜브 할 때도 그랬었어요. 너 적응하기 진짜 힘들 거고 지금은 정말 BJ가 너처럼 예전에 군림하던 그런 세대가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무조건 소통이고 네. 무조건 수평 관계가 돼야 된다. 수직 관계로 가면 안 된다. 예전에는 약간 BJ가 시청자 좀 위에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있었다면 제가 좀 유일하게 좀 그랬었을 거예요. 시청자들 좀 내리 깔아보고 그냥 내 밑에 네. 아, 니네 한나 텍스트야. 닥쳐. 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으로 생각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나 텍스트일 뿐이야. 보통은 악플러가 BJ를 힘들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BJ가 시청자를 힘들게 하는 그치. 무시하고 괄시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됐던 게 방송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아니면 좀 대체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죠. 대외적으로 뭐 페북이나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그냥 왈가왈부되고 끝났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것 같아요? 시청자가 많이 올라왔죠? 시청자의 위치라기보다는 진짜 와... 얘가 이렇게 맞는 거 아닐까요? 나는 솔직히 그 중심에는 김봉준이 있다. 어쨌든 그게 네가 모든 그 메이저들의 디폴트 값이야. 아 디폴트. 디폴트 아시죠? 몰라요. 기본값. 기본값. 예. 얘가 모든 기준이 돼 있어. 아 그러니 운동 방송하다가 너무 힘든데 계속 봉준이는. 야 봉준이 얘기하는 거지 그만해라 그만.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해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런 거 아닐까요? 현재 이 아프리카 TV가 한국 축구라면 나도 내가 K리그에서 나름대로 득점왕인데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이 최고가 되고 하니까 너 그보다 못 나가잖아. 약간 그래서 기준을 좀 높였다. 질을 높였다로 좋게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장난감이죠. 야, 이 새끼 한낱 레고예요 이 새끼. 진짜 레고라 그 시간 방송 하는 것도 아니 레고 하라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네가 얘처럼 되기 싫다고 했던 거야. 아, 새끼야 개새끼야 새끼야 아, 같은 새끼 아니 우리 동생 걱정하는 마음에 아 진짜 그래서 나처럼 되기 싫다고 했구나. 아니 그래놓고 네 방송 나가가지고 그때 5만 명 찍었던 그거 있잖아. 그 저기 뭐 보라 뒤지게 쪼개고 있더라고. 아 저 여 같은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 가식적인 새끼라고 이렇게 느껴졌겠구나. 그렇지.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 레고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즐기죠? 이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 즐긴다니까. 이제 진짜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보다 예. 아,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척이라도 안 해. 그것보다는 그냥 모든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게 좀 롱런하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빈봉주 씨가 코트님 네. 팬분들을 좀 모시는 방송을 좀 하고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오늘 좀 저격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였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네네. 이제 저기 그 뭐냐 저도 잘 압니다. 이 새끼 요즘 민심 안 좋은 거.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약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뭐냐 나무위키 보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코트님 방송 자주 보니까 팬분들의 성향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디스하고 이러면 팬분들께서 좀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나 오늘 이 새끼 존나 깔 테니까 아하. 건드리지 마라. 아하. 실제로 오늘 까고 싶은 게 존나 많아요. 제가 잘 아는데 설구를 이 인간 예전에 철구를 존나 싫어했어요. 존나 싫어했는데 지금 과거의 코트는 철구를 경멸했다. 네, 아니 경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약간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아 진짜로 인정합니까? 놀려서 많이 깠습니다. 야 씨발 야 그 간장